키우는 건데 자다 남편 같다고 누가 얘기해야 되는데 예. 시조 초헌간의 남편공 김한 아흥간의 남편공 정표 정헌간의 남편공 안희 축의 남편공의 기팔 집사의 남편공의 기동 이세조 초헌간의 사정공의 기천 아흥간의 사정공의 광식 정헌간의 사정간의 기홍 축의 남편공의 돈이 그 다음에 집사의 남편공의 기연 삼세조 초헌간의 만흥공의 종희 아흥간의 만흥공의 기대 종헌간의 만흥공의 동희 축의 만흥공의 천희 집사의 남편공의 기웅 사세조 초헌간의 남편공의 영석 아흥간의 사정공의 기명 종헌간의 남편공의 기춘 축의 남편공의 기식 집사의 남편공의 기행 재간들은 학렬별로 일전 좌직부터 서시오 집내 축관 봉자 봉양 봉로 사전집주 재집사는 손을 씻고 자기 자리에 서시오 초헌간은 진설 상황을 점검하시오 조상 행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조 국악 직학공 휘 기자 경자 할아버지 행장 시조 국악 직학공께서는 고려 고종 29년 서기 1242년에 문과 지금의 행정 거둔고시에 장원 급제하시오 벼슬이 국악 직학공 조선시대 성균관 지금의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묘소는 안동군 북천면 신성동 오산 당령의 근자이다. 배 순천김씨의 묘소는 지각공 묘소가 있는 상록 아래의 해자이다. 1746년 조선영조 22년에 지각공의 묘소와 함께 묘비를 세웠으나 파손되어 1981년에 개소하였다. 인세조 할아버지 행자입니다. 인세 홍해공 휘 간자 할아버지 행자 인세조 홍해공의 자는 평보 또는 운무이고 호는 홍해이다. 생년은 미상이고 전년은 1304년 고려 충렬왕 30년이다. 고려 원종 7년 서기 1266년에 문과 지금의 행정거둔고시에 급제하시고 조봉대구 비서윤 조봉대구는 종이품 문과의 품계 야 되셨고 원주 목사 지금의 강원 도지사를 거쳐 벼슬이 도청의사사 사인 고려시대의 최고 통치기관의 종사품 벼슬로서 지재공 임금의 반포하는 교서 등의 글을 짓는 벼슬 지금의 대통령 비서관을 겸임하였는데 당시에 국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임금에게 직언을 하다가 미움을 받아 동래 현역 지금의 부산시장으로 좌천되어 임지에서 졸하했다. 공은 당대의 문장가로서 명성이 높았고 문지민 홍해공과 지금까지 남아있다. 요소는 신성동 송조골 진자이다.
배 삼가오시는 행렬연대는 위상이고 전남동으로 묘소를 잃었기 때문에 1986년 10월에 총원장으로 고의 합병하였다. 3세조 행자입니다. 3세 밀직사고 휘 유자 할아버지 행자. 3세조 밀직사고께서는 고려 충렬왕 20년 서기 1294년에 문과 지금의 행정고등고시에 급제하시어 벼슬이 공익대부 사자 공어대 밀직사자. 공익대부는 종이품 문관의 풍계이고 사자 금어대는 임금의 자금어대를 하사했다는 말이고 밀직사사는 밀직사 즉 조선시대 승정원의 승지와 같은 벼슬 겸 진현관 대제야 재능있는 신하를 뽑아 임금을 시종하게 하는 간사의 간자 보문각 대제야 고려시대 경연과 장사를 담당한 간청의 관자 춘추관 대제야 고려시대 시정기록을 담당한 간청의 관장 상호군사 고려시대 무관의 최고 벼슬인 정삼풍 벼슬을 역임하셨다. 묘소는 일세조 직학궁 묘소 제하의 무자이다. 배 영주이신은 상결연대는 미상이다. 묘소는 밀직사공과 합협이다. 보문각 대제하 휘 연자 할아버지 행장 사세조 보문각 대제하 공께서는 고려말 문과의 급제 지금의 행정 고등고시 지금 고등고시 지금 주사 지금의 금산 군수를 거쳐 1314년 고려 충수강 1년에 설치된 보문각 대제하 왕 앞에서 유교 경전을 강의하고 토론하는 간청의 간장으로 종이품을 역임하고 임금으로부터 자금 어대를 하사받으셨다. 묘소는 안동 임암현 천정리 응암산 자자이다. 배 윤씨는 본관 상렬연대는 위상이다. 묘소는 신성포 오라인데 실묘를 찾지 못하여 1985년에 대제학궁의 묘소 옆에 살단하여 합사하였다. 분향내 무릎을 꿇고 꿇고 앉아 세 번 분향하고 일어나 제비하시오. 손 씻고 분양 같이 하시라고 동시에 아니 하시래요 같이 아니 안돼 이게 이거 했죠? 뭐 안 했다 한 것도 안 했다 나가지 이제 시작 집사는 윗전 잔대를 내려 헌관에게 드리고 제주를 조금 부으시오. 헌관은 잔대를 받아 제주를 세 번 노상에 부으시오. 집사는 잔대를 일전에 가져다 놓으시오. 삼신대 건강이여 재관들은 제배하시오. 국궁 배배불 너무 빨리요.
예. 그 부복을 당시 저 혼내 저 혼가는 일전에 물건을 끌고 앉으시오. 잣대를 내리시오. 집사는 보일전 잔대를 내려 헌관에게 드리고 재주를 가득히 부은 후 하나부터 잔대를 일정에 올리시오. 다음은 뒤쯤에 받으시오. 집사는 고위전 단대를 내려 헌관에게 드리시오. 잔대 내. 헌관은 제주자를 조금 지으시고 집사는 잔대를 일전에 올리시오. 다음은 귀전에 받으시오. 시조 축가부터 축을 읽으시오. 유세차 경자 10월 임술사 초일 24세손 기만 감소고우 현 1세조고 고려 직합 직합 부분 현 1세조비 유인 순천 김씨 기서 유역 상설기강 수어풍조 제실봉사 불승감모 근이 청작서수 지천세사 상향 10월 임술사 초일일 23세손 중이 강소고우 현 삼세조고 고려밀 아헌네 아헌가는 손을 씻고 일전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오. 제주를 가득히 부은 후 잔대를 일전에 올리시오. 다음은 비전을 받으시오. 집사는 접을 올리고 헌가는 재배하고 내려오시오. 종헌네, 종헌가는 손을 씻고 이전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오. 집사는 고위전 잔대를 내려 헌관에게 드리고 제주를 가득히 부은 후 잔대를 이전에 올리시오. 대선들은 바로 서시오. 집사는 수저와 젓가락을 내리고 개를 덮고 내려오시오.
고의점 반대를 내려 헌난을 해드리시오. 헌난은 잔대를 받고 돌아앉아 제주를 마신 후 일어나 제비하고 내려오시오. 사이사이로 끼어 있어요. 표심도 저쪽으로 가세요. 모양이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래요.